자, 일곱 번째 날입니다. 꿈속에서 보낸 일곱 번째 날. 그 다음날 클레이거는 두 존재를 만났는데 그들 각각이 하나의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클레이거는 그들 중에 한 명이 네이브이고 나머지 한 명은 데몬이란 것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죠? 누가 데몬이고 누가 네이브인지는 알 수 없었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어떤 문장도 그거 하나만으로는 크레이그가 그것을 유추할 수 없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 두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문장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either이라고 하는 표현과 alone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one of them was a neighbor and the other one the other 나와 있어요. one the other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어떠하다 하는 표현이죠. one the other이고 그리고 neither alone 이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사어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쓰잖아요. 정도부사 entirely, almost,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often, occasionally, necessarily, seldom, at least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이런 neither nor, both A and B, 그죠?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잘 조합을 해서 논리적인 문장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Amen. Amen.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둘 중에 한 명이 네이브고 다른 한 명은 데몬이란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단 가드나 나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데몬 한 명은 데몬이고 한 명은 네이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2 더하기 2는 5라고 하고 B는 A is lie. Is lie.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얘도 데몬이거나 나이트 네이버이고 얘도 데몬이거나 네이버란 건 알 수 있지만은 둘 중에 한 명은 데몬이고 둘 중에 한 명은 네이버란 건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데몬이나 네이버란 단어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데몬, 데몬.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서 뭔가 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B is demon. B is demon 하고 얘는 A is neighbor. is neighbor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거짓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B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몬이 아닌 거죠. 데몬이 아니니까 B는 네이버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A는 네이버가 아니어야 되고 따라서 A는 데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이 두 개가 가까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가 데몬이고 누가 뭐예요? 네이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표현도 여기 있는 그죠? He could not tell which was which. 누가 누구인지는 몰랐겠으며 which was which. 이 which라고 하는 것은 데몬과 그러죠. A와 B. 이고 여기 있는 위치는 데몬과 네이버죠. 그죠? 두 개의 위치가 의미가 다르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쓸 수 있는 것은 both of us are demons. 뭐 혹은 이게 뭐 데몬즈가 아니라 네이버즈라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both of us are neighbors.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참이 될 수 없나요?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모순이잖아요. A가 데몬인데 참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장도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B가 참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거짓이기 위해선 둘 다가 데몬이거나 둘 다 네이버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느 한쪽만 데몬이고 어느 한쪽만 네이버가 되는 거죠.